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척추 압박 골절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란 척추뼈가 외부 충격에 의해 찌그러지는 질환입니다. 척추뼈는 팔다리뼈와 다르게 골절이 생기면 높이가 낮아지면서 납작해지기 때문에 압박 골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골절 부위가 굳거나 열감이 있거나 하는 등의 외형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외부 충격, 즉 외상에 의한 것입니다. 젊은 연령에서는 낙상사고와 같은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가벼운 외상으로도 발생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외상을 당한 기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박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허리 통증으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만 받다가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정밀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압박 골절은 골절 부위를 중심으로 허리 통증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허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숙일 때 허리와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고령의 환자의 경우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보행이 힘들어지며 심한 골절의 경우에는 다리 저림이나 마비, 배뇨 곤란 등의 신경 증상이 동반됩니다. 보통의 압박 골절의 경우 척추뼈를 복원시켜주는 척추체 성형술로 간단하게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절이 심해 척추의 모양이 틀어지거나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압박 골절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SNS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